네, 충북에서도 옥시 불매운동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대형마트에서는 여전히 그 옥시 제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재고는 팔겠다는 건데 소비자들은 헷갈립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 판촉 행사 매대에서 옥시 제품은 사라졌지만 진열대엔 여전히 이 회사 제품이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무려 80여 종에 달합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한 대형마트 3사. 하지만 청주 시내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9곳 모두 옥시 제품을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애기 키우는 입장이고 피해자들 보면 마음이 안 좋고 이왕이면 이런 큰 마트나 이런 데는 진열 자체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이 상품들은 모두 옥시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상품명에 옥시라는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다른 상품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으면 소비자들은 옥시 제품인지도 모르고 구매하기 쉽습니다. 재고는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완전한 제품 철수는 본사 지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본사 지침대로만 올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느 한 점이 이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고 전점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시민단체들은 이달 말까지 옥시 제품을 철수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온 국민이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대형 할인마트 안에 옥시 제품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더 힘을 모아서 가열차게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충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모두 27명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